보시할 때의 생심 그렇습니다. 보시할 때 이르리란 마음을 낸다 그런 뜻이죠. 불자야 보살 마사리 이와 같이 보시할 때 생차심하나니 이러한 마음을 내나니 소위 무착심 집착 없는 마음 당연한 거죠. 그걸 이제 무주상 보시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또 무박심 속박이 없는 마음 무착심이나 같은 겁니다. 해탈심 무착 무박이면 해탈이 되는 거죠. 해탈심은. 그 다음에 대력심. 여기저기 그 눈치 안 보고요. 또 뭐 어떤 미련 없고 집착이 없으면 용기 생깁니다. 여기저기 뭐 돌아보는 데 있고 생각하는 게 있고 애착이 있을 때 그때 힘이 없는 거지. 큰 힘이라는 건 자유로울 때 어디에도 걸리지 않을 때 큰 힘이 생깁니다. 큰 힘의 마음과 심심심 매우 깊은 마음 마음도 아주 얄팍한 마음 많죠. 보통 중생들이 무슨 마음을 내더라도 얄팍한 마음 냅니다. 마음의 깊이도 사실은 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선섭심 잘 섭수하는 잘 관리하는 그런 마음과 무집심 집착이 없는 마음과 그 다음에 무수심 그랬어요. 이건 이제 무수자심인데 우리 보통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러잖아요. 수자상 그 참 해석이 아주 분분합니다. 아인 중생까지는 뭐 거의 비슷하게 해석해요. 그다음 수자상에 와서는 해석이 분분해요. 수자 목숨 수자 아닙니까? 나이에 대한 관련입니다. 나이에 대한 관련. 나이가 얼마가 됐든 간에 그 나이에 대한 것. 연륜이 높으면 높은 대로 거기에 대한 상이 있고 낮으면 낮은 대로 상이 있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상이 있고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상이 있고 남자들은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에게 머리 숙이고 여자들은 젊은 사람에게 머리 숙여요. 그거 신기하지. 그 늙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생각이 드는지 아무튼 젊은 사람이 설치고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이 이런 것은 남자 사회에 있는 것이지 여자들 사회에는 나이 들면 그만 머리를 숙여야 되는가 봐. 힘을 못 써. 젊어야 힘을 쓰는 것 같아. 그 반대라 그게. 그 아무튼 나이가 젊으나 늙으나 간에 또 선배나 후배나 간에 그 나름대로 전부 연령 수자에 대한 상이 있어. 나이에 대한 나이 관념이라 나이 관념. 그런 게 없고 선 조복심 잘 조복하는 마음. 그 다음에 불산란심, 산란하지 않는 마음, 불망계심, 망령되게 개교하지 않는 마음과 그 다음에 구종종, 보성이라고 했는데 실성이에요. 진실할 실자, 가지가지 실다운, 갖가지 참다운 성품을 갖춘 마음과 그 다음에 불구과보심, 당연한 거죠. 과보를 구하지 않는 마음, 과보를 구하지 않는 마음과 일체법을 요달한 마음 그 다음에 주 대회향심과 큰 회향의 회향에 머무는 마음과 선쾌제의심 그랬어요. 모든 이치를 잘 아는 마음 그 말입니다. 선쾌라고 하는 거, 선결이라고 하는 거. 모든 이치를 잘 해결하는 잘 아는 마음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무상지심 무상지혜 가장 높은 지혜에 머무는 마음과 대법 광명을 내는 마음과 일체의 지지에 들어가는 마음이니라 이러한 마음들을 낸다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뭐 저절로 보살이 그 정도로 보시하면은 당연히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보시할 줄 아는 것이지 지혜 없이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들이 당연히 준비가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불자 선근 회양심이라 불자야 보살마사리 이 선 선 소집 선근으로 모은 바 선근으로 우리가 뭐 육바라밀 십바라밀을 화엄경에서는 이야기하지만은 뭐니 뭐니 해도 전부 보시바라밀 제일바라밀 그것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사실은 90% 이상이에요. 금강경에도 물론 그랬고 육바라밀도 첫째 보시고 여기 이제 우리가 늘 보아왔듯이 십회향품에는 전부 보시입니다. 뭐 육바라밀 별로 없고 거의 보시 하나예요. 소집 성근이라는 것은 전부 보시하는 것, 배려하는 마음. 그 중에서도 법을 보시하는 것. 우리는 법을 보시하는 것 참 중요하게 여기에 대해 내가 늘 강조하지요. 어디 가서 뭐 요즘 한국 불교도 철이 많이 들어가지고 뭐 어디 가서 우물 파주고 학교 지어주고 뭐 의료 봉사 잘하고 무슨 학용품이다. 뭐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에 무슨 뭐 통학하는데 필요한 자전거다 뭐 신이다 공책이다 뭐 등등 참 많이 보시합니다. 그러면 참 좋은 보살 행님에는 틀림없어요. 그 내가 좀 냉정한 이야기 같지만은 부처님은 한 번도 누구에게 라면 한 그릇 대접하거나 주방 숟갈 대접한 적이 없어. 오로지 법으로서 보시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우리는 그런 물질로서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참 좋은 보살행이고 꼭 해야 돼요. 능력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법보시다. 법보시다. 전번에 내가 여기 저 법안스님 그저 일지경 조그만한 일지경 그거 하나 가지고 조잡하게 만들었지만 내가 칭찬을 뭐같이 했잖아요. 그게 부처님이 바라는 바야. 나는 일지경을 여기 저 88년도 올림픽이 열리던 해부터 시작했거든요. 딱 30년 돼서 지금. 2018년이니까 88년 올림픽이 열릴 때 그때 법무사에 내가 오니까 외국 손님들을 받을 아무런 안내책자 부처님 말씀 하나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저 복사기 사가지고 그 좋은 말씀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가위를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A4 연계에다 오래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복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완성되면은 그때서 이제 인쇄소 가가지고 이걸 5천장을 복사해 주세요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5천장씩 해가지고 이제 떨어지면 또 하고 떨어지면 또 그게 종류가 지금 다 있어 그대로 자료가 여러 번 그 해온 게 그래서 그걸 일지경이라고 했는데 예. 그 이제 우리가 그 잘 알듯이 설산동자가 그 법보시의 원조라 일지경의 원조야. 그 지금 법안 스님이 한 것도 일지경이라고 비록 작은 그 명암만한 것이지만은 그것도 일지경이야. 경전에 있는 말씀이니까 한종의 경이라고. 그래 설산동자는 뭡니까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고 하는 딱 두 구절 듣고 깜짝 놀라는 거야. 이야. 세상에 이런 법문이 있단 말인가 해가지고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무 이야기도 아니죠. 재행무상 그까지 그건 누가 몰라서 다 아는 이야기인데 재행무상 시생멸법 그게 뭐라고 그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생명을 던져가면서까지 다음 구절 생멸멸이 정멸이라고 하는 그 다 네 구절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이제 법을 중요시했고 또 그것을 자기 생명을 버리기 전에 들은 것을 내 혼자 알면 안 된다 해가지고, 벽에다가, 그 암벽에다가 피를 내가지고 다 썼잖아요. 몇 벌이가 써가지고 딴 사람들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법공양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부처님은요. 경전에서는 그게 그 부처님의 본뜻이거든요, 사실은. 부처님은 밥 한 그릇 누구에게 대접 안 했지만은 천하의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복 많은 사람이었고 전국의 그 유명한 사찰 수백억 수천억도 넘는 그런 사찰이 전부 부처님 앞으로 등기됐다고 내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전부 부처님 앞으로 등기된 것이지 개인 게 아니란 말이야.
그 무슨 복을 지어서 그러냐? 법 공양을 했어. 중생들에게 법을 공양했기 때문에 그런 복을 지은 거예요. 나는 지금 30년 전에 종이 한 장 그거 5천 장 겨우 그것도 5천 장 찍느라고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찍었는데 그래도 그걸 계속 해왔어. 꾸준히 해와가지고 지금은 그냥 책으로 매가지고 그냥 몇만 권씩 몇십만 권씩 엊그저께도 통사 가서 그 통사 세계에서 제일 부잣집에 가서 환경 3천 권을 벗보시하고 작년에도 3천 권을 벗보시하고 통사 아무리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이라 하더라도 환경 한 권 거기에 대가들이 수두룩해. 환경 대가들이 수두룩하다고. 그것도 책 한 권 보시한 사람이 없어. 그럼 나는 법보시를 30년 전부터 일지경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경이란 뜻이잖아. 저 법안 선생님이 만들어 온 그런 정도야. 처음에 조잡하기가. 그걸 가지고 하는데 그게 복이 돼가지고 지금은 그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잣절에 가서 환경을 3천 권씩 보시를 해도 눈 하나 깠다 하지 않고. 그래서 통사 주지심이 500만 원을 주더라고. 이거 책값이라고 주는 거. 아, 난 내가 미쳤어 하는 일이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아무 소용없다고 필요 없다고 극구 만류해도 아니 스님이 좋아서 하면 나도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하고 이제 주지스님이 꼭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 아무 저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그까지 3천 권 뭐 3만 권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아주 힘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복으로? 법공양 올린 복으로. 그 일지경, 그 30년 전에 일지경이 그때가 뭐 컴퓨터가 있어, 뭐가 있어. 제대로, 인쇄도 제대로 안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부처님 법을 존중하고 내가 감동한 구제를 하나씩이라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준 그 마음이 지금은 그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게 30년 만에. 설산동전 뭐, 그게 문제가 아니죠. 몸을 다 바쳤잖아요. 단 글자 두 구절 두드리려고 몸을 다 던져서 보시를 했잖아. 법공양을 했잖아. 법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몸뚱이를 가지고 부처님을 위한답시고 신의 상자 변삼천 이 몸뚱이를 가지고 부처님이 깔고 눕고 자고 하는 평상이나 의자가 되는데 그 크기가 삼천 대천 세계 만하게 그렇게 넓고 화로운 의자가 돼서 부처님을 모신다 하더라도 부처님 은혜 갚는 일 아니다 그거. 부처님한테 불공 올리는 일이 아니다. 약불전법 도중생이면 필경무능 보원제라. 만약에 법을 전해가지고 중생의 마음을 열어주지 못할 것 같으면 그것은 결코 부처님 은혜를 갚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그걸 우리가 뭐 대충 그냥 듣고는 그냥 아무 마음에 감동 없이 한 번 더 마음에 반추해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만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제 넘어가는데 제발 그 저하고 같이 환경 공부하는 그 이런 입장에서는 다른 데서 그렇게 심하게 열심히 그렇게 안 합니다. 뭐, 그, AR에서 돌려달라고, 법공양이 제일이다. 이걸 하면, AR에서 돌리면 법공양으로 바로 연결된다. 그런 소리는 요즘 많이 TV에서 보지만은, 이렇게 나처럼 그렇게 막,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그렇게 힘줘서 말하는 사람 잘 없어. 나는 뼈에 사무친 일이야. 그 5천 장, A4 용기로 5천 장 찍으려고, 돈을 억지로 모아가지고 이제 가서 5천 장 찍어서 짊어지고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일주문에다 쌓아놓고는 내가 그거 책상까지 짜가지고 그 목공소에 가서 내가 직접 그 시켜가지고 이렇게 짜라 해가지고 설계도 그려주고 그래가지고 알맞게 거기에 탁 알맞는 책상을 놓을 자리에 알맞는 책상을 짜가지고 거기다 이제 실에다가 그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했고 내가 일일이 가서 관리를 했어. 그 강원의 상자가 그때도 있었는데 좀 관리해라 하니까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이니까 관리 안 하는 거야. 그렇다고 말하면 이제 더 뻗나가는 거지 또. 그래서 뻗나갈까 봐 겁이 나서 말 더 못해. 그래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아주 소소한 일이고 별것 아닌 일이지만은 그래 소집 선근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보시입니다. 보시하면 법보시죠. 무조건 부처님 그렇게 살았지. 부처님 뭐 누구에게 무슨 자전거 사주고 무슨 뭐 우물 파주고 하려고 그렇게 부처님 그렇게 애쓴 일 없어요. 그건 물론 보살 행위고 좋은 일이라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그것도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은 거기에 부처님 법이 빠져버리면 그거는 무효다 이거예요. 거의 무효에 가깝습니다. 부처님 법이 빠져버리면 그거는 뭐 다른 복지부에서 할 일이거든.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는 할 일이고 저급한 종교에서 할 일이지 고급 종교에서 할 일이 아니단 말이야. 소집 선거로 염려 가운데 여시 회향하나니 그랬어요. 열 가지 소원, 10대 소원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소위 일체 중생들이 제보가 풍족하고 그렇죠. 부처님도 제보가 풍족해져 버렸잖아. 법보시 했는데 제보가 풍족해져 버렸어. 제보가 풍족하여 무소 필소하기를 하여지이다. 여기는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원자를 조금 더 부족함이 돈이 막 넉넉해가지고 뭐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풍족하여지이다. 또 일체 중생이 무진 대공덕장을 성취하여지이다. 다함이 없는 큰 공덕의 창고를 성취하여지이다. 창고가 돼야지 조금 뭐 나눠주고 말면은 그 바닥이 나버리면 안 되거든요. 창고가 돼가지고 무진 그것도 다함이 없는 대공덕장 대공덕의 창고를 성취하여지이다. 또 일체 중생의 구족 일체 일자가 있구나. 구족 일체 안원쾌라 일체를 구족해서 모든 것이 빠짐없이 다 구족돼서 편안하고 쾌락하여지이다. 또 일체 중생이 보살 마살 업을 증장하여지이다. 보살 마살의 위대한 보살. 보살 마살은 부처님 위에 가는 보살입니다. 성불하고 그 다음이 보살 마살이에요. 결국 성불해도 보살행 하자고 한 준비 과정이지 성불이 목적이 아닙니다. 대성불교는 절대 성불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흉내내가지고 선가에서는 열애선 위에 조사선을 놔버리잖아. 이 대성불교에서는 부처님 다음에 보살 있고 부처님 보살 있고 보살 위에 부처님, 부처님 위에 보살 마하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살 마하살은 오로지 중생을 위해서 보살행만 하는 사람 그런 입장입니다. 보살 마하살의 업을 증장하여지이다.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이 한량 없는 제일 승법 가장 제일 가고 수승한 법을 성만하여지이다. 성만하여지이다. 또 일체 중생이 불태전 일체 지성 물러섬이 없는 일체 지혜의 성을 얻어지이다. 일체 중생이 시방 일체 모든 부처님을 널리 칭견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세간의 모든 혹 미혹과 진구를 번뇌 때를 영원히 여여지이다. 또 일체 중생이 청정하고 평등한 마음을 다 얻어지이다. 또 일체 중생이 모든 난처를 떠나고 어려운 곳을 떠나고 일체 지혜를 얻어지이다. 이렇게 이제 열 가지를 원하는 거예요. 회향, 성근 회향할 때 이런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정향품에도 늘 이런 말이 나왔죠. 당원 중생, 당원 중생, 마땅히 중생이 어떻게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여지이다. 라고 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불교의 화두는 정말 정상적인 불교, 가장 이상적인 불교, 가장 바람직한 불교의 화두는 중생입니다. 고통받는 중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근래 한국 불교도 철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우리보다 못 사는 그런 그 동남아 각 나라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불법이 빠져버리면 안타깝다 이거예요. 학교 잘 지어주고 그 뭐 불교 교리 부처님 생애 같은 거라도 교재로 예를 들어서 그 교과서로 그 해준다든지 그 부처님 생애를 가르치는 그런 거라도 좀 받아내야지.
아무리 무주상보시 하더라도 불교에서 학교를 지어줬으면 그 학교에 최소한도 부처님 생애 간단하게 된 한 100페이지쯤 되는 부처님 생애 하나 정도는 그 학교에서는 그래도 교과서로 채택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못하면 그 학교 오지 말아야지. 그런 어떤 그 어떤 소신, 불법에 대한 그런 소신이 있어야 돼요. 그 뭐 불산 나라에 그 도와준다고 하는 거 그건 참 고마운 일이야. 아주 고마운 일이지만은 불법에 대한 그런 소신이 없으면은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 뭐 여러 수백 번 하죠 벌써. 그게 이제 이게 전부 이제 뭡니까 소원. 새해가 됐으니까 뭐 새해 소망이라고는 할까요?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소집 성근으로 염념 중에 그동안 우리가 닦은 바 성근으로 모은 바 성근으로서 생각 가운데 이렇게 회향한다. 이런 그 열 가지 원을 마음속에 발언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선행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회향시의 환희심 그랬어요. 원용한 십신위 이런 뭐 제목들은 이제 뒷사람들이 청량스님이 주로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뭐 딱 떨어지게 원용한 십신이다 그런 내용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참고로 내가 이제 청량소초 같은 걸 참고해서 여기 쭉 이제 소제목 같은 것도 자주 달고 이제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두부모 자르듯이 그 내용하고 그 제목하고 딱딱 들어맞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이제 110개의 구절이 나와요. 불자야 보살 마하설에 이와 같이 회향할 때 환희심을 바라하니 환희심을 내는데 위령 해가지고 이제 이게 110구절이나 됩니다. 저 뒤에까지 일체 중생으로 이익 안락을 얻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왜 그렇게 말하자면 보시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발언을 하느냐, 열 가지 발언을 하느냐. 일체 중생으로 이익과 안락을 얻도록 하기 위한 까닭이다. 또, 이게 이제 110구절이나 나와요.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더 평등심을 얻게 하기 위한 까닭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능사심에 머물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야. 능히 버리는 마음. 요건 이제 사자가 보시라는 뜻도 되지만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비희사의 사, 평등, 평등한 마음을 마음에 머물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다.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시심에 머물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다. 일체를 다 보시하는 마음에 머물게 하고자 하기 위한 까닭이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환히 보시, 환히 기쁜 마음으로 보시한 마음에 머물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빈궁, 빈궁을 영원히 떠나는 보시의 마음에 머물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재보를 보시하는 마음에 머물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무수재보, 헤아릴 수 없는 재보를 보시하는 마음에 머물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시, 무량시, 널리 보시하고 한량시 보시하고 일체를 다 보시하는 마음에 머물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미래급이다 할 때까지 무단시, 끊어짐이 없는 보시의 마음에 머물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실사, 일체를 다 차별심, 분별심을 다 버려서 무해, 무내, 시심, 후회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런 그 보시의 마음에 머물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그 다음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를 실사해서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자생지물,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 버려서 다 보시해서 그걸 주는 그런 그 보시의 마음에 머물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하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수순시심, 수순해서 보시하는 마음에 머물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섭취시심, 섭취 전부 거둬들여서 취하는 모두가 내가 다 중생들을 섭취하는 그런 그 보시의 마음에 머물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광대시심, 광대한 보시의 마음에 머물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무량장엄구를 버려서 보시에서 공양하는 보시의 마음에 머물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무착시심, 집착이 없는 보시의 마음에 머물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평등시심, 평등하게 보시하는 마음에 머물게 하고자 하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여금강 극대력시심, 금강과 같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지극히 크고 견고한 그런 그 힘의 보시하는 마음에 머물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여일광명시심, 태양과 같은 그런 그 광명의 보시하는 마음에 머물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그렇죠. 정말 보시를 제대로 하면 그 사람 빛나기가 태양과 같이 빛납니다. 그 미국 사회 같은 데서 그 보시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희사 많이 하는 사람들. 뭐 엄청난 재산을 갖다가 그렇게 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야말로 여일광명이죠. 그대로 여일광명입니다. 태양처럼 빛나죠. 그런 사람들은.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주서 열애지, 열애의 지혜를 섭하는, 열애의 지혜를 보습하는 그런 그 보시의 마음에 머물게 하기 위한 까닭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종성의 수행이라 그랬어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선근 권속이 구족하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좋은 말이죠. 우리는 모두 선근 권속이고 또 화엄 권속이고 부처님 권속입니다. 나아가서 부처님 권속이고 선근 권속이고 화엄 행자 권속이고 이건 또 선근 권속 좋잖아요. 참 이름 좋죠. 선근 권속이라. 이런 선근 권속이 돼야지 악근 권속이 돼가지고는 참 곤란하죠. 세상에 별별 권속 무더기들이 예, 많지 않습니까? 이리 모였다, 저리 모였다, 이리 흩어지고, 저리 흩어졌다가 또 모이고, 니는 나가라, 들어가라, 계속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요즘 또 특히, 예. 선근 권속이 되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선근, 좋은 일 하자는 것이니까.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선근 지혜가 상현 재전, 항상 선근 지혜가 항상 앞에 나타나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불가괴 무너뜨릴 수 없는 청량한 마음이 원만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까닭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최승 청정 선근 가장 수승한 청정 선근을 성취하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본래 수명 중에 더 가고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한 까닭이다. 본래와 수명 가운데 수면도 본래의 일종이죠. 본래와 수면 가운데 중생들의 살림살이는 온통 본래입니다. 온통 본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84,000 본래라 이런 말도 하는데 온통 본래죠. 본래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어야지. 번뇌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지 않고 어디 가서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어디 가서 깨달음을 얻어요? 번뇌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어야 돼. 번뇌 즉시 보리. 제가 그전에 자주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가 송광사 그 문수전에서 한참 열심히 정진할 때 그 관음전 부전을 보면서 그때만 해도 전기가 없을 때라 송광사에 전기가 70년대 초 전기가 없을 때인데 그 강한 칠흑 같은 어두운데 3시에 일어나서 관음전에 들어가가지고 눈을 감으나 뜨나 똑같아요. 그래 아예 감고 들어갔지. 그래가지고 이제 탁자에 있는 성냥을 딱 잡아가지고 불을 탁
키는 순간에 그 칠흑같이 어두움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거예요. 들어올 때 문을 열어놓고 들어온 것도 아니야. 열어놨으면 그 문을 통해서 어둠이 나갔다고는 하지. 문을 열어놓은 적도 없고 설사 문을 열어놨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그 법당 안에 꽉 찼던 어둠이 다 나갈 수도 없어. 그럼 뭐예요? 어둠이 곧 밝음이고 밝음이 어둠이라. 어둠과 밝음은 둘이 아니야. 번뇌 즉시 보리라. 불경에서 번뇌 즉시 보리라고 하는 것이 생사 열반 상공화 우리 식은 죽 먹듯이 하는 소리인데 그런 것들을 법당에서 불 한 번 딱 켜는 순간 그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보고 나는 알았다니까. 번뇌 수명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지. 달리 뭐 깨끗한 나라 번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데서 깨달음을 얻는 건 아니야. 그건 깨달음도 없어 그런 데는. 깨달음을 얻게 하기. 일체 중생이 전부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제 의혹을, 모든 의혹을 멸제, 소멸하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평등, 지혜, 정공덕을, 평등한 지혜와 청정한 공덕을 얻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공덕이 원만해서 무능괴자, 능이 무너뜨릴 수 없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 부동 삼매를 구족하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불가하게 무너뜨릴 수 없는 일체 지지에 머물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니라. 그 다음에 해행위의 수행이라 그랬어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살의 무량 청정 신통행에 생을 성만하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무착선근, 집착이 없는 선근을 닦아서 모으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과거, 미래, 현재, 일체 모든 부처님 마음의 청정함에 함을 기억하게 하는 하기 위한 까닭이며 염, 생각하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한 선근, 수승한 선근, 청정하고 수승한 선근을 출생하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마의 소작업과 일체 마와 또 일체 마의 소작업과 그리고 장도, 법, 도를 장애한 법을 멸제, 소멸해 하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무에 청정, 걸림이 없는 청정, 그리고 평등한 공덕법의 법을 구족하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광대심으로서 항상 모든 부처님을 생각해서 해폐함이 없는, 게을러서 폐함이 없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사안건 제불하여 항상 모든 부처님을 친근해서 공양, 근 공양하고 부지런히 공양하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광계 일체 제 성근문, 일체 모든 성근의 문을 널리 활짝 열어 제쳐서 널리 백정법을 능히 원만히 하기 위한 까닭이다. 백정법. 깨달은 뒤에 중생을 제도하는 법이죠. 교리에 보면 성불 후에 그 설법 도생하는 법이다 그랬어요. 설법을 해서 중생을 제도한 법이다. 그러한 것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무량심과 광대심과 최승심이 실청정곤이라. 다 모두 다 청정하게 하기 위한 까닭이니라. 그렇습니다. 자나깨나 보살이 선거를 닦아서 또 그 선거를 또 회양을 해서 몇 배 몇 배 몇 곱 몇 곱으로 더 늘리고 하는 일도 결국은 만중생이 다 같이 보살이 되게 하도록 하는 그런 그 목적으로 그런 까닭으로 선거를 닦고 또 닦은 선거를 또 회양한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런 뜻이에요.
보살은 이미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만중생이 다 보살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 특히 화엄불교는 만인 보살 운동이라 만인을 다 보살로 만들고자 하는 운동 그래서 70억 인구가 전부 보살이 되어야 된다 이게 화엄경의 욕심이라 화엄경의 욕심은 70억 인구가 전부 보살이 돼 앞으로 올 무수한 인구들이 전부 보살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살만한 세상이 된다 그렇지 않고는 답이 없단 말이야 그냥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시비, 질투, 그리고 남 망하게 하고, 지나간 세월, 조금 좀 서운하게 했다고, 그걸, 못 참고, 참지도 못하고, 풀지도 못하고, 그걸 이해하지도 못하고 해서, 기어이 보복하고야만, 몇 배로 보복해야 직성이 풀린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거야. 끊임없이 반복이 돼. 그게 이제 자꾸 불어나는 거야. 선한 일은 선한 일대로 불어나고 악한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악한 일이 자꾸 늘어나 증장돼 자꾸 이 증장돼서 더 험한 세상이 온다고 더 험한 세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그 답으로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전부 보살이 되고 보살행을 하는 사람이 되고 어느 뭐 특정인 무슨 문수보현, 관음지장만 보살이 되어서는 부족하다 말이야.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런 뜻으로 일관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